유니폼 코스트 설치와 A스타의 효율을 수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이렇게 UCSA의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물론 이제 브레드퍼스트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수평으로 수평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딥뎁스퍼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만들어지죠. 어쨌거나 유니폼 코스트 설치가 브레스퍼스트보다는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A스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폭이 좁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노드들을 열어보는 노드들의 수가 UCS에 비해서 현저히 더 적게 되죠. 이 면적은 열어본 노드들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음영이. 그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걸 돌려보게 될 텐데 코드를 돌려봅니다. 돌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얘가 여기 있는 펠릿이라고 그러죠. 펠릿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상태의 그림은 펠릿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그림이 우리의 목적지고, 그러한 목적지로 달성하기 위해서 얘가 움직이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가서 먹고 돌아와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옆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서 먹고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서 먹고 돌아올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 중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 어떤 하나의 그 옵티멀한, 둘 다 옵티멀하죠. 결과는 UCS나 A스타 옵티멀한 경로를 산정하는 방법이, UC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노드의 수는 9158개,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스타의 경우에는 182개, 시간은 4.52초, UCS의 경우, A스타의 경우에는 0.34초로 그야말로 현저하게 우수한 알고리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경로로 다니는 거죠. 얘가 다니는 길, 딸리는 길이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의 넓이가 얘가 이 면적의 넓이, 회색으로 표현된 면적의 넓이에 거의 뭐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 내지 6%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그림은 상당히 과대평가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또 저기 뭐예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거죠. Artificial Intelligence Lecture 3 A-Star Application and Demos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Git 서버에다가 소스 코드를 올려놨어요. 강의실 옆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들어가시면은 소스를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